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추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